지난 시간에 교법의 총설 앞부분 했습니다. 불교가 왜 무상대도인지 또 그동안 각종각파로 분리해서 그 본의가 하나다. 하여간 뭐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부처님이 어떻게 하락했을까? 우리 원불교 사람은 대종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락했는가? 기독교 되신 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그 근접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불교의 그런 출세관에 대한 제도. 그래서 승려 위주였는데, 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측면이 있다. 하는 어떤 불교의 어떻게 보면 비판의 측면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볼 곳은 이제 그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것을 내놓고 그 당시에 불교도 사실은 대종사님의 조선불교 혁신론이 나오기 전에 불교 혁신론이 한 네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불교에서도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과거 것이 어떻게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하는 것을 내놨는데 우리 원불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게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리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교리를 어떤 식으로 현대 용어와 현대 느낌에 맞게 또 앞으로 세계화가 되고 또 지역이 터지고 대중들의 인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맞는 교법을 내놓으실까 하는 측면에서 대종사님이 법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2페이지죠 교전.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 쉽게 말해서 요 이론상이 이 이론상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면서 재불재성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다. 그리고 수행의 표본이다. 우자는 뭐냐면은 시간을 말하죠. 시간. 시간, 천지사방 우자예요. 주자는 고금을 말해. 고금 주자라 그래. 집주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 그래서 시방의 우자와 과거부터 쭉 내려온 이 주자, 이 우주의 우주 이것이 이것의 만유, 우주 만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우주 만유에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있는 것의 본원이다 그랬습니다. 본원. 이건 다음에 이론상 진리할 때는 내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세히는 못하고 이 본원은 쉽게 말해서 이 우주 모든 있는 것은 그 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본원과 실제 이 관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 현상 자체가 실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주 만유의 본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본원이라는 것은 뿌리면서 실제예요. 다시 말해서 다 우주 만유예요. 우주 만유죠? 우주 만유. 그래서 이 우주 만유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은이에요. 우주마을을 네 개로 쪼개면 사은인 거예요. 사은의 본원이다 그 말이에요. 사은의 본원이다. 즉 우주 만유를 네 개로 쪼개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다. 천지, 부모, 동포가 법률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이론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천지도 부모도 동포도 법률도 전부 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것이 그대로 전부가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뭐가 되죠?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원불교. 전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원불교는 저거 보이지 않는 어디 하느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대상 또는 보이는 모든 대상 모든 전체를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전체불이라고도 해요.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가 왜 신앙을 해요? 왜 신앙을 해? 신앙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안자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또는 진리를 표현한 스승의 말씀과 법문과 교법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러르는 거예요. 그게 앙이에요. 그래서 그러기도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 성자들이 깨친 또는 신의 계시를 받은 분의 능력을 아무리 지가 지혜가 있다 해도 그걸 어떻게 따라잡냐. 그건 일단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불가사의한 것도 많거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가사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우주 만유가 바로 진리라 진리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첫째는 진리 아님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우주 만유 모두 있는 대상들이 인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자는 거예요. 인과 위력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대 탁 때려봐. 바로 인과가 와요. 제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너무 우리 동기들을 골려먹었나 봐. 제가 한번 넘어졌더니 너무너무 좋아해. 아프냐 소리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재밌다고 좋아해. 왜냐? 지은 대로 받는 거거든. 지은 대로. 그래서 복을 받고 싶거든 복을 짓고 죄를 받고 싶거든 죄를 기분 나쁘게 하면 돼요. 제일 그 뭐가 제일 서운해요? 여러분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예? 제일 서운할 때가 첫째가 뭐예요? 무시받을 때예요. 무시받을 때. 근데 원불교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다 우주만이 이런 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설사 무시해봐라. 그 대상이 어떻게 돼? 성질나면 불질러버리고 더 열받으면 죽일 수도 있고 또 뒤로 모르게 불질러볼 수도 있고 뒤로 모르게 또 법원에다가 찔러볼 수도 있고 어떤 대상도 함부로 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신앙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우주 만유 전체가 다. 그리고 그 전체 각각이 다 인과 이치를 아주 권능이 있는 존재들이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에게 보은해야 하고 그 진리에게 불공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이게 원불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체 신앙이면서 우주만유 전체잖아. 그리고 우주만유가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 신앙이면서 우주만유가 사실이잖아. 나도 우주만유 전부 다 우주만유. 빠진 것이 여기서 하나 빠진 거 내놔보세요. 한 가지도 없어. 우주만유 전체가 다 이런 쌍이다 그 말이야. 전부 다 진리다. 그러니까 처처불상 신앙이다 이 말이죠. 원불교는 이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뭐 기사라고 함부로 하고
옛날에 일꾼이라고 함부로 하고, 어? 직업이 좀 뭐시 좀 응? 고생하는 직업이라고 함부로 하고, 못생겼다고 함부로 하고, 여자라고 함부로 하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고, 자기가 뭐 좀 응? 돈 좀 있다고 함부로 하고, 쉽게 말해서 신앙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시한 거지. 신앙 아니다. 어리다고 함부로 하고. 잘못했어도 잘못한 대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고 복은 복이지. 그렇지만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오직에 쓰면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했겠어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중에. 사은 중에서도 사람이 하늘이다. 그런데 원불교는 사은 사람만이 기냐. 모든 금수초목까지도 다. 금수초목도. 개 돼지도 함부로 해봐요. 걔한테 안 물려보셨죠? 아니, 제가 완도에 근무할 때, 그, 우리 주방장이, 그, 애를 나가지고 왔어요. 조그만 애가 있어요. 딸이. 주방장 딸이. 되게 어린아이예요. 좀 걸어 다닐 때나? 막 걸으려고 할 때요. 좀 걸었구나. 근데 걔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가까이 간 거예요. 막, 어롱! 짖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방장이랑 그 개를 그냥 이게 혼내버렸어요. 왜냐면 자기 딸을 물으려고 위협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개가 우리 완도에 저 전남 수련원에 근무할 때 숙소에서 우리가 새벽에 자선하고 있어. 새벽에 이제 자선 다 하고 있으면 주방장이 그 시간에 올라간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그리고 우리 숙소 앞에 개가 있거든요. 그럼 개가 아침마다 짖어. 니가 나를 해야지! 해야지! 계속 아침마다 짖어. 주방장만 가면 없네. 이 개가. 왜? 그 개가 뭐요? 이런 쌍이. 이런 쌍이다. 원불교 신앙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풀 한 포기도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태종사님이 그랬잖아요. 물 함부로 마시니까. 그러면, 응? 인과로 어떻게 태어난다고? 물 없는데 태어난다. 나무 탁탁 꺾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셨죠? 왜? 태종사님, 우리는 그냥 단순한 동물이다. 단순한 그냥 물이고 단순한 그냥 어? 풀 한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어릴 적에 풀 많이 꺾고 다니고 턱도 꺾고 다녔거든. 호박 뭐 여러분 호박 어릴 적에 많이 하셨나? 그게 사실은 전부 다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다. 함부로 할 대상이다. 어떻게 보면 그 풀 한 폭이가 소중한 약초가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약초가 돼.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은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 체령한 사람이 가장 큰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은 안에 그 동포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삐져나온 게 뭐죠? 사요예요, 사요. 인류, 사람에 대한 불공, 이 사회에 대한 불공을 어떻게 할 건가? 왜? 아무리 우주만유가 있지만 이 우주만유 중에서도 이 그 중에 동포 또는 이 부모, 이 부모 동포, 즉 인류가 사회를 꾸리고 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공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사회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고 이 대상들에게 전부 다 신앙을 해야 한다. 불공을 해야 한다. 그게 사요예요. 그러니까 사요가 없어도 돼. 사음만 해도 돼. 대종사님이 한번 그 처음에 교리도를 이렇게 해낼 때 상산법사님이 애초에 사요가 없어. 처음에 사요가 없었거든요. 사요가 왜 없습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사은 안에, 사요가 왜 안 들어가 있어? 사은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사은 안에, 사은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내가 그냥 선물을 크게 줄 테니까. 이 세상에 사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가 다 이런 쌍의 진리고 그런 위력이 있는 대상이다. 그러니 거기에다 우리는 그 진리에 보온해야 하고 그 은혜에 보온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불공을 하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이다. 신앙 대상 맞아요? 대상 맞죠? 그 외에 그보다 더 큰 위력이 어디 있어? 더 큰 위력이 어디 있어? 가게를 하는 사람은 오신 손님이 부처님이요. 이런 쌍이요. 그 손님한테 잘해봐. 그러면은 다
당연히 그 신앙은 위력이 온다. 그 잘해보는 게 불공이잖아요. 그 손님을 이론상으로 보고 그 손님에게 내가 불공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내가 반드시 위력이 있을 거 아니냐. 즉 신앙의 위력은 뭐예요? 복이죠. 복. 신앙의 결과는 복이요. 복이요. 감동이 있어죠. 사은의 보호는 대감화력이라 그랬어요. 대감화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할 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또는 답답한 사람, 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운 그런 대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불공을 한다면 진짜 우리 종교 원불교 신앙을 제대로 온 사람이다. 근데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좀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말이야. 이거 원불교 신앙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맞아요? 이게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사은 우주만유 전체다. 우주만유 전체다. 이건 평등성의 원리예요. 평등성. 우주만유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주만유는 전부 다 소중하고 평등하다. 천과 지도, 사만이 아니라 농공상도, 금수초목도, 부만이 아니라 모도, 입법자만이 아니라 치법자도, 모든 대상이 다 너무나 소중하다. 만약에,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만나는 모든 대상이 이론상으로 보고 정말로 불공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신앙을 제일 잘한 사람이 돼서 진짜 복족족이 될 것입니다. 복이장 막 도와주려고 서로 도와주려고 응? 우리 외할아버지가 인공 때 그 2장에서 2장 인공 전에 2장이어가지고 좀 잘 살았죠.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그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 일꾼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일꾼 중에 하나가 그 뭐요? 그쪽 저 뭐요? 그 빨치산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창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사람을 죽일 때예요. 그때가 특히 영광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인민재판에 올라갔어요. 이장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인민재판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만 죽이라기도 죽인답니다. 거기서.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장인 영감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의 장인 영감을 그렇게 존경해요. 내 장인 영감님이시지만 진짜 부처님이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우리 애가집에 온 모든 공무원들이나 뭔 사람은 항상 불공을 너무 잘한 거야. 아직 공무원들 와서 항상 먹고 갈 생각했고 그리고 일꾼들도 무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공 때 인민재판에 갔는데 그 일꾼마저도 저분을 죽이면 누가 산답니까? 그랬어요. 우리 그 집에 살았던 일꾼이 저분을 죽이면 누가 산답니까? 그래서 인민재판을 살아난 애가 드물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일꾼을 그 인공 때 그 인공 전에도 일꾼을 함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일꾼이 세상이 뒤집어졌잖아. 전쟁이 나서 뒤집어졌는데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예는 원불교 교도님 중에서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만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다. 이걸 정말로 깜빡하면 안 돼요. 깜빡하면 안 돼. 특히 대종사님도 그러시죠. 야, 좋은 사람한테 누가 좋게 못한다냐?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게 공부다. 그게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이다.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재불재성은 뭐예요? 모든 재, 부처님. 그리고
모든 성자의 시민. 시민은 마음자리를 말해요. 마음자리.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도장인 자 그러는데 찌그린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 찌그린 자. 예. 그러니까 마음을 탁 찍었다. 도장같이. 그래서 성자의 마음은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딱 찍혀 나와. 즉 공원정이라는 진리로 딱 찍혀 나와. 근데 제 마음은 가끔 때가 묻어서 찍혀 나와. 아, 가끔. 그죠? 예. 예쁜 사람한테는 좀 웃으면서 찍혀 나오고 덜 예쁜 사람한테는 좀 덜 웃으면서 찍혀 나와. 이것은 시민이 아니죠. 시민.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일체 중생의 그럼 시민이 아닌 사람은 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시민이 되도록 표본을 삼는 거죠. 표본. 표본을 삼는 게 예. 수행의 표본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상은 어떤 이론상이냐? 수행의 표본으로서 이론상이다. 표본. 표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불재성 중에 별 다양한 사람이 많죠. 재불재성 중에. 어떤 분은 아까 간화선을 잘해가지고 깨침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조선을 해갖고 깨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율을 지켜갖고 깨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이라는 것은 표준과 다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척자예요. 척도예요. 표준은 척도예요. 척도.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똑같이. 근데 표본이라는 건 하나의 사례예요. 사례. 본보기예요. 본보기. 원리는 공원정이라는 그 속성의 원리에 맞게 다양한 마음을 쓰는 것인데 어떤 행동이 표준이 돼가지고 하면 그것은 수행이 곤란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어쨌다더라. 누구는 뭐 허리를 한 번도 안 구부리고 자선했다더라. 누구는 자선할 때 한 번도 안 졸았다더라. 그걸 만약 표준 삼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으로 삼으면 괜찮은데 표준을 삼아버리면 나는 그렇게 못하면 나는 완전히 뭐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죄인이고 불교로 말하면 중생이고 나는 진짜 천국에 나도 구제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표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본보기야. 사례야. 모델이야. 모델. 그게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승님의 행위를 보기보다는 그런 행위의 이면의 심법, 원리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면서 행위를 같이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수행의 표본을 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이 옛날에 뭐 버스를 안 타고 뭐 걸어 다니시다더라. 그럼 그냥 시대가 지금 막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막 계속 걸어만 다녀요. 그것은 표본을, 표준을 삼아버린 거죠. 그런 것은 아니다. 수행은 하나의 표본이다. 표본이다. 이해가 되세요? 표준과 표본에 대한 차이를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것은 마음이 탁 찍혔는데 어떤 마음이냐? 공원정이라는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공원정이라는 마음. 텅 비어서 밝고 아주 바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론상의 마음자리예요. 이론상의 여기는 위력의 측면이고 여기는 이론상의 하나의 체성의 측면 즉 속성의 측면입니다. 이론상의 어떤 외적 위력이라면 이론상의 내적 속성이에요. 여기는 우리 수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안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그 마음으로 밖으로 어떻게 대상에게 불공을 할 거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신앙과 수행의 양면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다. 그럼 이론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할 것이다 그랬어. 그건 뭐예요? 신앙이다 이 말, 신앙.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해. 근데 때로는 이론상을 딱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다. 선자들의 마음이다.
내 본래 마음이다. 이 본성으로서 내 본래 마음이고 성자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개 숙이고 신앙의 대상으로만 하는 이런 상이 아니라 딱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다. 성자들은 혈성과 혈심이 깨침이 들어있는 그 신법의 마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신앙을 기도할 때는 신앙의 대상으로 오는 거고 우리가 독경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할 때는 딱 재벌재성을 시민자리로서 수행의 표본으로서 내가 쳐다보는 것 또는 모시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과 수행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라고 그랬죠. 모시고. 잘 모셔야지. 그리고 천지부모도포법률의 사운과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했다. 강령. 이것이 사막이 되는 거죠. 이것이 수양이 되는 거고 이것이 연구가 되는 거고 이것이 취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은이 강령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신앙의 강령, 수행의 강령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수행의 표본이다. 그러면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중생 본성까지도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서는 빼졌어요. 그리고 수행의 강령, 그럼 뭐죠? 재물재생의 시민이 아니고 뭐요? 사막이 사막. 사막. 수양연구 치사다. 그리고 신앙으로 들어가면 신앙의 대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 이론상이에요. 신앙이. 신앙의 대상이.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은이 바로 강령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강령. 우주만유를 쪼개보면 사은이더라. 사은이더라. 네 개로 쪼개면. 그래서 우주 만유가 참 보면은 이걸 그림으로 그려도 간단한데 이 우주 만유가 이렇게 간단히 그려보면 얘가 천이죠. 지어요. 그 지 위에 누가 살아요? 부모가 사죠. 그 동포가 살아요. 그리고 이것을 받쳐주는 것이 뭐죠? 법률이에요. 이것이 운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를 받쳐주는 법률. 이게 우주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쌍이다. 그 말. 그래서 신앙은 이런 쌍의 외적 위력인 네 가지. 사은을 신앙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은 이런 쌍의 내적 속성인 공원정의 세 가지를 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진공묘유다 또는 공정영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보면 진공묘유를 단련한다, 공정영지를 단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세 개로 이야기하면 그 본래 우리 마음이 텅 비어서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만 있느냐? 그 텅 빈 가운데 또 밝은 원자리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대로 또 진행되어 가는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그 원 정자리가 있더라. 우리는 그 마음이 본래 있어, 본래.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도둑놈도 잠잘 때 편안히 잔다고 그랬죠? 예? 네? 도둑놈도 편안하게 자요. 아무리 악인도 본래 마음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의 사형을 당할 정도의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 할머니가 된 어머니가 와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 이 할머니가 볼 때는 어릴 적에 태어난 그 아이가 너무나 착했거든. 피부가 깨끗하고 맑았고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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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얼마나 예뻐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는 이 아이는 그때 그렇게 착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렇게 사형을 당할 일을 헐 내가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죠. 그렇듯이 이 세상에 그렇게 지금 현재 뭐 어? TV에 뭐 자주 출연하는 뭐 모시 이런 분들도 알고 보면 다 아, 본래는 뭐요? 본래는 무엇이다? 부처다. 본래는 텅 비어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밝게 밝은 원자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자리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양연구치사 사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비어있지 않은데, 즉 깨끗하지 않은데 내가 깨끗하게 비우자, 그래서 수양하고, 내가 무명이 본래 있는데 이 무명을 없애는 연구를 하고, 내가 그냥 악한 마음이 많이나 바르지 않아, 어? 그런 게 바르게 만들어 나가자, 이런 수행이 아닙니다. 원불교 수행은. 그러면 수행은 표본이 아니죠. 원불교 수행은 딱 표본이 뭐냐, 본래 나는, 본래 저 사람도, 본래는 텅 비어서 맑은 공이더라. 그래서 그 본래자리를 회복에 들어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연불이나 자선이나 뭐 기도나, 이게 수양이다. 이게 공자리를 그대로 본래자리를 회복한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본래자리를 회복해낸다. 마치 구름 위에 올라가면 창공이 푸르듯이, 예? 본래 내가 욕심덩어리가 아니라 본래는 욕심덩어리 아니다. 본래 무슨 욕심이 있어? 살다 보니까 생긴 거지.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본래 자리를 회복해가는 수양. 그리고 본래 우리가 걸리고 막힘이 없는 밝은 지혜가 있어요. 본래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업력에 가려, 욕심에 가려, 습관에 가려, 그러다 보니까 본래 그 원자리, 밝은 지혜가 솟아올라와서 우리가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그 자리를 그대로 회복에 쓰자, 깨쳐서. 그러니까 무명을 깨치는 게 아니라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깨침이에요. 원불교 깨침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연구예요. 사리 연구가 그거예요. 그리고 본래 악인이고 본래 죄인인데 취사를 공부를 잘해서 계문을 잘 지켜서 뭐 선인을 만들고 인격을 함양하다, 이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인격은 아까 그 아이가 새근새근 예쁘게 피부가 곱고 때가 안 탔듯이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마음자리는 정자리다. 이 자리를 본래 회복해가는 방법으로서 계문이 나오고 솔성요론이라든가 뭐 아까 일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본래 자기 집 차라리 찾아가는 거예요. 본래 면목자리요. 본래 면목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중생인데 내가 찾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수행에 있어서 큰 차이입니다. 이게 대단히 큰 차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잘못했을 때 아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본래 공헌정을 믿고 수행을 한 사람, 내가 잘못할 수 있죠, 경계 따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경계 따라 그랬구나. 습관과 업력 따라 그랬구나. 어쩌다 그랬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내가 나 학대하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된 참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회를 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참회를 안 해. 근데 진정한 수행은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참회하는 것이지, 잘못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사은이나 사막은 앞으로 교의편 하면서랑 계속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본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 그 사은신앙을 다시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사은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체가 해당이 되지만 개체만을 신앙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불교 일원상 신앙은 사은신앙이면서
우주만유 전체 신앙이면서 어떻게 보면 원만한 전체 신앙이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당산나무만, 하늘만, 뭐 옛날 뭐 누구만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신앙이 아니다. 전체 신앙이다. 그리고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원불교 신앙은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신앙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냥 나는 중생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저 높은 존재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축원을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신앙이다. 원불교 신앙. 그리고 원불교의 수행은 아까 이 사막 수행인데 사막도 한편에 치우친 수행이 아니라 이 수양하면서 연구치사가 받쳐주고 연구가 치사 수양을 받쳐줘요. 그리고 치사를 수양연구가 받쳐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자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양입니다. 그죠? 맑은 공짜리를 내가 본래짜리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수양이 따로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연구를 잘 못해 갖고 저녁에 늦게 잡아버렸어. 늦게 막 뭐 먹어버렸어. 아니면 낮에 누구를 때려버렸네. 그러면 아침에 자선을 하는데 누구 때려버렸다고 쳐요. 아침에 자선을 하고 앉았는데 어저께 맞아버린 놈이 직원한테 일러버린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가 성폭력이라고 또 어디다가 인터넷에 올려버린가 모르죠. 내가 치사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양연구치사는 하나로 맞돌아가서 일종의 따로가 아니라 병진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병진수행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수양연구치사가 병진수행이다. 그래서 옛날에 선종이 주로 수양을 많이 했고 교종이 연구를 많이 했고 율종이 치사를 많이 했지만 이것을 병진해서 하자. 왜? 사실은 유연상의 한 모습들을 이렇게 뽑아낸 것이다. 그리고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것은 본래 분리돼 있어. 공 안에 원이 있고요. 원 안에 정이 있는 거예요. 공이 따로 있고 원이 있고 정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이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공이고 이렇게 봤더니 원이고 이렇게 봤더니 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병진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지. 교지라는 건 뭐죠? 가르친 뜻이죠. 뜻짓자예요. 취지. 가르친 취지가 어떠냐? 아까 저기 본의하고 비슷하겠죠. 본의. 본의나 취지나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그 출가의 조항에 보면, 현재 모든 종교의 교지를 정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알아라가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서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론주의다. 이론주의, 대세계주의다. 근데 불교에서는 자비다. 자비고 대각주의다. 그리고 이 도교에서는 자연주의요 무의주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박애, 사랑, 유아주의다. 그리고 공자님은 중도, 인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 부분씩을 강하게 더 말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자님 같은 경우는 수양 쪽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수양과 함께 연구 쪽이 상당히 강하죠. 깨달음, 지혜. 공자님 같은 경우는 실천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공자님은 실천을 강조하는데 예법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는 이 정치와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이 사회를 맑히고 이 사회를 전부 다 이 인의 세계, 인의가 살아나는 세계로 만들자. 이게 공자님이에요. 실천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 이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그런데 원불교는 이게 원만의 대세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활용하여 그랬습니다. 통합 활용. 이게 뭐죠?
요새 뭐 통섭, 융합박 이런 소리 나오죠. 예? 융, 뭐, 통섭이니 뭐, 융섭인가? 뭐, 어? 융합. 뭐 이런 이야기가 대종사님 다 벌써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진리, 내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원리는 같은 건데, 여기서 좋은 것이 있고, 여기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고,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갖다가 전부 그것을 활용해 쓰는 것이다. 저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게, 우리가 내놓은 것이 아닌 게 쓰지 말자.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 열린 시각이죠. 이게. 그래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광대가 뭐예요? 광대 반대말이 뭘까요? 편협이겠지, 편협. 응? 편협, 좁은. 원만한. 광대하고 원만한. 원만한이 반대가 편협이겠네요. 예. 광대는 좁은다는 거예요. 좁다는 이야기고요. 예. 협소한. 협소하고 편협한 종교가 아니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원불교라고 안 했죠? 원만한 종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출가가 되자 그런 소리예요. 출가가 꼭 되자 그런 거 아니죠? 출가 제가 상관없는 원불교를 넘어선 종교. 그런 신자가 되자. 즉 진리 자체를 신앙하고 진리 자체를 수행하는 그런 종교. 즉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을 해내는 그런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이 낡으면 리모델링 합니다. 그죠? 또 오래된 푸대에 다시 뭘 담으면 뭐 섞여가지고 꺼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연원은 불법에다 대고 또는 유불선 삼교를 통합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새 불교라 할까요? 새 불교. 새 종교이면서 새 불교로서 대종사님이 회상을 열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아까 이 사은이라든가 사막은 이 세상 지구 어디 누구에게 갖다 내놔도 거부할 수 없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너는 천지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냐? 부모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냐? 동포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냐? 법률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냐? 아무도, 바보 멍충이도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다냐? 그러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냐 그러셨어요.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우리는 그것을 신앙하는 종교다. 그리고 사막수행으로서 본래 여기저기 이렇게 좀 흩어지고 논아졌던 그런 다양한 수행법이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서로 병진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동정간에 제대로 수행을 해나가자. 이게 원불교의 어떤 새 종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수행대로의 복을 만들어내고 수행은 수행대로 지혜를 얻어내고 그래서 지혜를 밝히고 복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과 수행은 다른 말로 보면 뭔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누구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래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지요? 제일 무난한 대답이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재원 교무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출가만 해야 행복하냐? 그건 아닙니다. 대종사님은 우리의 사은 신앙을 통해서 보은 불공할 것 같으면 진짜 복이 쏟아져 나온다. 그 복은 지은 대로 받는다. 그보다 행복이 어딨냐? 그런데 설사 많은 복이 이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법이 마음을 잘 못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이 다 까먹어버리네. 오히려 있는 복이 더 죄업이 되어버려. 그래서 지혜, 이 신법을 공부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 지혜가 동반된 복이어야 그 복이 진짜 진정한 복이 된다. 그래서 수행은 우리가 진짜 좋은 인격을 갖추어서 정말로 그러니까 복을 만회하고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행복이 뭐가 있냐? 사람들은 이것만 알아. 세상 사람들은. 즉 복을 많이 받는 유형적 복만을 생각하거든요. 기분 좋은 거. 근데 진짜 복을 내가 오늘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행복이에요. 이 공짜리를 회복에 들어가잖아요. 수양을 통해서 공짜리에 합일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래 자기의 합일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얻는 복뿐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이 행복을 말할 수가 없어. 이거 이 수행을 통해서 얻는 복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 연구 통해서 보세요. 누가 가난한가, 누가 못 사는가. 지혜가 얻은 게 대부분이에요. 불공을 못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건 뭐냐? 일에 얻었던가 이치에 얻은 거예요. 일에 얻었던가 이치에 얻어. 일은 밝은데 이치가 얻은 사람이 있고, 이치는 밝은데 또 결정적으로 일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일과 이치에 밝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냥 자유자재. 복도 자유자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은 이 취사야. 내가 계문을 지키고 솔성열을 실행하고 내가 주의심을 가지고 취할 것 취하고 놀 건 놓고 제대로 내가 이 신법을 제대로 쓴다면 정말로 얼마나 그 사람은 아까 뭐 누구 두드러 패갖고 선할 때 뭐 두근두근 할 것도 없고 뭐 어? 취사를 잘하니 수양이 잘 되고 수양을 잘하니 연구가 절로 돼. 수양을 하면요 지혜가 솟아올라와. 연구가 절로 돼야 그냥 밝아져버려. 그냥 밝아지니까 치사를 딱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판단을 하고 제대로 하지. 얼마나 좋을까? 참 좋겠죠. 그래서 행복이 신앙을 통한 행복도 있지만 이 수행을 통한 내 본래와 하나 된 행복. 이것은 지혜가 동반된 행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대종사님은 제시해 줬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신앙과 수행 이게 아니에요. 이 신앙과 수행은 이 일체 생명이 이것을 신앙을 할 때 정말 제일 행복하고 일체 생명이 이 수행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사은신앙을 해봐라. 그리고 사막수행을 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그 행복을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오래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가장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제일 빠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